인천공항 2터미널에 왔습니다. 대한항공을 타려면 인천공항 2터미널을 반드시, 아이고, 일로 가면 안 되겠다. 반드시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서 이동해야 되고요. 일부 항공사만 모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한산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다른 분들도 이쪽에서 카메라 들고 영상 많이들 찍으시더라고요. 영상 찍는 분들도 있고, 셀카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 여행은 발리로 가게 되는데, 일단 오늘 밤 늦게 발리 공항 도착해서 발리에서 발리 공항을 안 나가고 공항에서 공항 2층 쪽에 있는 터미널에서 하루를 자고, 공항 터미널에서 하루를 자는 게 아니고 공항에 있는 2층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거기 가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아침에 골프장을 갔다가 호텔을 한번 이동을 하고요. 또 한번 이동하고, 예전에 갔었던 그 뉴꾸따 골프장이 있는데, 뉴꾸따 CC에 갔다가 딱두번 골프 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일정에 골프는 없고, 그다음부터는 여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꾸따로 넘어가서 서핑도 좀 하고, 예전에 같은 데가 있는데 요가원이 아직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가도 한번 하러 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근데 제가 인천공항 1터미널은 약간 촬영하는 맛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여기 처음 온게 아니긴 하지만, 너무 한산한데. 지금 목요일이라서 그런가? 목요일 오후 12시 조금 넘었는데, 1시 넘었구나. 1시 넘었는데, 이대로 갔다가 그냥 일찍 들어가서 라운지에서 좀 쉬고, 4시 20분 비행기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20분 비행기로 발리를 출발합니다. 대한항공 예매를 했고, 대한항공 4만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발리로 가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A에서부터 저쪽 뒤에 보니까 H까지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진에어 같은 항공사들이 모여 있고, 여기 볼까요? H까지 있는 게 맞고, 이 터미널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외국 항공사 일부, 중화항공, 인도네시아 항공, 진에어, 에어프랑스, 샤먼항공은 중국 항공이고요. 델타항공, 네덜란드항공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로다항공을 타고 인도네시아를 가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오시긴 하겠네요. 저는 오늘 발리로 갑니다.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둘러보고 있는데, 계획대로 그냥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세 구간을 들어가야 그나마 조금 촬영할 만한 게 나올 것 같고요. 오늘 계획은 그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를 좀 쳐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예전에 2터미널 왔을 때 피아노 치려고 했는데 피아노 못 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고 하면 쳐보고 싶거든요. 여기서 촬영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